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해볼 것은 인트 66 12%짜리 3600에 두 개를 사주고 4000에 럭 두 개를 사주고 덱 두 개를 2200에 사주고 4000 거의 800에 두 개를 삽니다. 이제 토드에서 팔면 되는데 예상되는 그림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축이를 팔 수 있는 가격은 5에 36 조업에 12%, 기본 베이스가 1억 4천, 요 느낌으로다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 초업을 구매를 해야 되겠지요. 팔리는 가격 1억 4천 되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텟 검색해. 올텟 기본 옵션 4에 40 정도. 저희가 5에 36짜리네. 아, 5에 36. 가격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확 핫해졌지? 저번 내려봐. 아니, 5에 36 조금만 올려봤다가 가격이 갑자기 5,000으로 뛰네. 거의 이 정도잖아, 5에 36이면. 가죠. 6,500이야? 그렇다면은 선택지가 이거 가야 되겠는데? 4,500하고 4,800짜리. 그럼 얼마 들어요? 9,000 정도 쓰나? 거의 9,000이네,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그럼 판매 가격 1억 4천? 나쁘지 않은데? 한 4천 남는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5% 초업이니까. 이거는 18%인데. 근데 이게 난 팔린 게 제일 의아하네, 솔직히 말해서. 추억 때문에 그러나. 이런 추억 가격이 요새는 거의 1억대 들어가니까. 1억 5천 선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팔린 건지. 미리 일단은 다 먼저 재료를 좀 구매를 합시다. 여기도 한번 그림을 좀 봅시다. 이게 얼마나요? 인트 여기는 9,000만원. 하긴 워낙 싸다보니까. 6에 30짜리 아, 이거 확실히 싸네. 여기 되게 확실히 싸. 이렇게 두 개를 봐야겠는데. 6에 36 이렇게 두 개를 삽시다. 요거하고 요걸 가자. 아니야 아이, 아, 36만 합시다. 그리고 인트를 하나 더 구매해줍시다. 인트라 인트의 느낌을 또 한번 봐야 되겠지요. 인트. 이거 보세요. 7에 36이 1억 5천에 팔린다니까. 추억값이, 요새 확실히 핫하긴 하네요. 확실히 핫. 장난 없네, 장난 없어. 여기도. 인트도 비싸다. 이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요 정도? 사람을 사기가 쉽지가 않네.
아우, 요 정도 가야 되겠네요. 요렇게 두 개 가야 되겠다. 초읍에 선택지 없는 거 보소. 자, 재료는 다 구미가 됐고. 이제 만들어 봐야겠지. 저희는 긍정의 온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는 못 살 것 같고, 30%로. 아, 그냥 50개 삽시다. 몇 개 필요하죠? 우리 8개 있잖아. 아, 그냥 50개 사.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일단은, 주문의 흔적이 필요한데, 있나요? 축구를 다 썼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주문 다 팔렸네. 아이고. 이게 몇 개 필요하죠? 하는데. 아, 8개 없네. 80개. 아니, 200개만 있으면 되거든. 곧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요, 여기에서 주문의 흔적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걸 주면 되겠지. 짜잔. 아,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강화해 줍니다. 됐고. 아, 곧 아, 이거는 무한의 수리검입니다. 다 100%를 바릅니다. 다 됐나요? 이러면은?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금원을 다 던집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아, 됐군요. 아, 08의 럭사 흰팔 좋습니다. 아, 01의 흰사. 이건 힘으로 가야 되고. 힘. 아, 이거는 둘 다 되겠는데? 아니, 나 5에 36 사지 않았나? 왜 4에 36밖에 안 되냐? 나 5에 36 샀을 것 같은데. 잘못 샀나? 왜 이렇게 낮지? 아, 4하고 02가 올랐네요.
03에 인트. 아, 공이 올랐네, 인트인데. 덱스. 02에 대기가 올려. 어이, 작가 하나 남았네. 어딨어요?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아, 실패. 마력사의 인트일. 인트. 어, 공사의 럭삼. 아, 여기도 하나 남았네. 몰랐어요. 공삼의 덱사. 이거를 토대 봅시다. 아, 아, 별을 안 올렸구나. 별을 올려서. 공격력 제일 높은 거는 플레임 표창이에요. 어. 야, 이 본전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좀 불안불안하다, 솔직히 말해서. 긍운을 던진 게 좀 오버였나? 그냥 좋은 작으로 할까 그랬나? 자, 일단 토드를 합니다. 자, 인트부터. 인트가 두 개가 있죠. 왼쪽 거보단 차라리 오른쪽 게 좋긴 한데. 아, 똑같잖아. 어차피 12% 도지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 쏟아주고요. 김초. 힘 도드해주고요. 이거는 럭. 럭을 하나 도드해줘야 되는데요. 럭 도드해주고요. 럭. 럭. 어? 아, 잘못 터도했다. 아, 마이 갓. 아, 인트인데 럭을 터도했네. 아, 미치겠네. 돈 벌려 하다가 돈 잃어버렸네. 오 마이 갓. 새로 하나 사와야겠는데. 잘못 터도했네. 아, 안 좋습니다. 돈 벌려다 돈을 이렇게 새꼈네. 잘못 소도했어. 아니, 이러면은 나머지는 뭐야? 아, 이건 안 다뤘구나. 아씨. 아, 난해하네요, 난해해. 난해해. 그럼 럭도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야? 뭐지? 아, 이건 내 건데? 잘 들어갔나, 나머지는? 이거 잘못 들어갔고. 럭 하나는 어디 갔어? 이건 인트인데? 아, 일단 인트 토드해봐.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가, 두 개가 잘못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하나가 잘못된 거. 덱 됐고. 힘 됐고. 인트. 인트인데 럭이 들어갔고. 아! 아, 두 개 잘못했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최악의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이라고. 럭 비쌌대. 두 개 당황해버렸대. 오 마이 갓.
야, 이득 플러다가 이거 손해보게 생긴 것 같은데. 아, 4천만 원인데, 아. 4천 날렸네. 4천 날려먹었고. 이거 얼마 날려먹었냐? 와, 록 얼마야? 4,500이야? 아니, 9,000 달린 겁니까? 제가 지금. 9,000을 날렸다고요? 저만 원을 날렸는데 본전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인트, 인트다. 망해놓은 것도 있어. 럭인데, 이거. 인트. 인트로 교체를 한다. 어, 그렇죠, 그렇죠. 인트로 교체해주고. 이게 럭이죠. 아, 두 개를 날려먹었네. 어, 자, 일단은 별을 좀 올려보고, 어, 가격을 한번 보죠. 와, 마이 고통. 고통받았어. 아, 나와 좋습니다. 너무 실패하네. 어, 괜찮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실패하냐? 아휴. 후, 와. 아, 별 올리기 너무 귀찮다. 와, 아이템 가격을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들었죠. 이게 럭이고, 이게 인트죠? 가격을 한번 보죠.
얼마쯤 하는지 가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인데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받지 마십시오. 이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4,500 주고 샀는데 이 느낌인데 이렇게 추업이 얼마죠 이러면은? 이게 이걸 텐데. 4에 45. 4에 45. 8,000만원이요 이게 싼 것 같은데? 아 그냥 높은 초업 하지 말고 낮은 초업으로 할까 그랬나요? 아 이거 난해함을 어떡하지? 원래 이 시나리오인데? 저걸 사고 내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사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원래 이 시나리오였는데? 이거 오늘 팔렸는데? 왜 내 시나리오를 깨는 물건이 있는 거야? 올라온 지 5분 됐거든. 아니 백제 토드값이 5,000인데 저거 노작값만 해도 3,000인데 아주 난해하군. 아주 난해해. 이걸 내가 사야겠다. 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걸 내가 사야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사야겠어. 어쩔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도 1억은 받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내 투자값이 있는데. 아니 내 그림 딱 이렇게 80급 때 딱 그려가고 1억 4천 그림 그려놨는데. 아니 이게 1억 4천인데 나 저걸 왜 샀냐? 착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걸 샀지? 1억 4천에? 아 이해할 수가 없네 또. 아 난해하다. 아 너무 난해하네. 하, 정말 난해하다. 정말 난해하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걸 왜 샀지? 왜 저기 있었는데? 아 내 것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라인이 너무 빡빡한데? 앞라인이 너무 강력해. 1억에 팔면 얼마 남냐? 잠깐만 계산을 자 토드값 4,800만원에 기본 베이스가 4,000인데 너무 많이 팔려서 나올지 모르겠네. 럭을 3,000대 샀잖아. 그지? 인트도 3,000대였고 힘은 얼마 줬어? 힘 아 힘은 4,500 줬는데? 아니 토드템 4,500이 하면은 딱 하면 1억은 들어왔겠는데. 아 안된다. 1억은 안된다. 1억 3천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1억 2천은 받아야 본전치기 하지 않겠냐. 아 자리가 없다. 근데 여기 팔 자리가 없는데. 오케이 힘 1억 2천. 오케이 힘 1억 2천. 힘 다 1억 2천에 올려. 넥스
덱스. 덱스. 이거 얼마야? 6천만원? 3,500만원? 어이, 9천은 돼야 되는데? 아, 나대하네. 개, 망했네, 이거 완전히. 5천만원이네. 아, 이거에 산 가격. 하, 구매 가격. 토드템 2,000만원. 토드템 2,000만원. 제일 싼 게 얼마냐? 노자 가격이 3,000인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토드템 2,000에 노자 가격 5,000만원 들었는데. 5,000만원 들었는데, 분명히. 아니, 난 6에 36초 고가의 아이템을 사왔는데. 아니, 6,000만원. 아니, 난 그거는, 그건 적도 했는데. 아, 근데 자기 너무 또. 후져가지고 공삼에 미쳐버리겠네. 와, 아, 이거 어떡하냐. 아이템도 언제 팔고. 아, 분명히 그림은 괜찮았는데 왜 만들고 나니 그림이 안 좋은 거야? 아이템에 물건을 좀 볼 걸 그랬나. 아, 참 난해하네. 아, 너무 난해하네요. 너무 난해하네. 에이, 그냥 버려. 아, 너무나 매너네. 근데 자기 다 이작이라. 다 버려. 굿. 아, 힘이 1억 2천은 해야지 본전치기는 들어갈 것 같은데. 작을 한번 보자. 홍. 홍삼. 1억 2천에다가 좀 해놓고, 힘을 다 그냥 1억 2천에 올려. 알아서 되겠지. 힘을 다 1억 2천에 올리고. 힘이. 1억 2천. 덱스, 덱스, 덱스. 아, 그 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좀 비용이 좀 나갔어가지고. 비용이 좀 나갔단 말이지. 2천에 3천 들어가서 5천은 들어갔으니까. 아, 모르겠다. 5천 들어가, 7천? 덱스 그냥 7천에 다 올려. 하나는 8천에 놓고 7천 8천 가자. 아, 덱스 됐고. 인트 그냥 때려넣어. 인트 가격? 4,500에다가 4천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1억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검색을 좀 해보지.
아 그냥 망했네. 아 이게 추업 좋은 거에다 해도 좀 난해하긴 하다 확실히. 아 그래 이 정도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나도 액세서리 마력을 할걸 그랬다. 액세서리 마력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죠. 아 액세서리 마력 50만원이면 사지 않나. 얼마지? 마력은 마력 부착할 걸 그랬나. 어제 40만원밖에 안 하는데. 액세서리 마력 가격 많이 올랐다. 꽤 올랐네. 와, 아, 나, 아, 원래 200장 있었는데, 나 이거. 200장 100만원에 팔았는데. 200장 100만원에 팔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 보이냐. 자, 아, 구매 가격 4,500에 한 4,000 늘었다고 치면, 아, 그, 아이, 모르겠다. 그냥 1억 하고요. 하나 1억 하고 1억 천에. 다음 안 팔리면 가격 떨금 되니까. 다음은 5에 36 주업에다가 4에 36 주업. 아 4에 36이 공이 잘 올랐는데. 블록을 한번 보자. 4에 36 5에 36 4에 36 4에 36 6에 30 6에 36 6에 30이었나? 아 5에 36이네. 이거 5에 36으로 1억 3천 해놓고 아 이걸 이 08에 록 사고 올랐네. 08에 록 아, 한 1억 3천 해볼까? 떨금 되니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응축이는 안 하는 걸로 다음부터. 너무였어. 너무 별로였어. 아 엡솔랩스구나. 와 나는 왜 네크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있었네. 차라리 이거 뭐로 풀어서 팔지. 뭐로 푸는데 얼마 들지도 않는구만. 저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사기 싫어서 안 살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08에 럭 4 올랐고 2억 3천 아주 저렴하네요. 그놈의 가인은 왜 이렇게 달려있는 건지 참. 돈이 없고 돈이 없고